이게? 그 시대 모르지. 형도 그 시대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수도가? 야, 수도가라. 야, 배관을 심어야 되고, 어? 수도 계량기 있어야 되는데, 저시대 계량기가. 원래 장독대, 장독대 근처에 수도가가 있어요. 아, 급해서 말렸네. 아, 계량기도 없는. 아, 정답이 뭐예요? 인마의 빛에 저게 놀랐는데, 울타리. 울타리구나. 아, 울타리구나. 아, 이거는 한 번씩만 기회를 줘요. 네. 딱 한 번, 둘 중에 한 명? 한 번, 딱. 좋습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 제비의 숫자는 총. 정답! 정답! 네 마리. 네 마리. 만약에 이거 제가 맞추면 이 형이 밥 사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맞으면 또 다 사고 그런 거죠? 대박. 제비 숫자 때문에 줄이야. 오케이! 아, 이것도 어디야? 이게 뭐야? 이거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산악역네? 여기 약간 그런 데 같은데, 공원.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자기 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남양주시 산악연맹 탑 같은 데 같은데, 여기가. 선생님, 여기 한 번만 살짝 봐주실래요? 여기 여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너가 덥더라. 네, 예, 예. 남양주 종합운동장, 아! 왜요? 체육관. 아 체육관이요? 맞아. 아, 봤어요. 어디 뭐라 그러는데요? 남양주 종합운동 체육. 아, 남양주 종합 체육관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가 저 운동장이 있는데. 어느 운동장이요? 그 남양주 운동장. 남양주 운동장이요? 이름이 남양주 운동장이에요? 또 이거 암벽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암벽 타는 그건가? 아, 조각이 아니구나. 아, 맞다. 아 예. 사장님, 저희 남양주 체육관 아세요? 맞겠지? 아까 맨날 학교 할 때 맨날 지나는 곳이고.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곳. 어디니까 어디지 알아야 지 뭔가. 방송을 진짜 듣습니다. 같은 남양주라서. 옷을 왜 벗어? 형, 저기 밥 잘 먹었고. 이건 네가 내야 된다. 아이, 걱정하지 마. 해봐하자 이런 거 하지 마라. 아이, 아니, 지금 6천원 있어. 지금 택시비도 안 돼. 내가 지금 암시션 하고 있겠는데? 에이, 설마. 아, 저기네. 어디? 저 사진 장소 딱. 저기네, 저기. 설마 저 암벽장 아니야? 우리 꼭 올라가는. 설마 암벽장이라고? 지금 올라가라는 얘기 안 했지. 이게 이거잖아. 이거네. 딱이네 이거. 야, 이거 조각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어? 아 이거 아니 올라가는 거네 이거. 고마워. 야 근데 이거 뭘 하길래 이거잖아. 와 저 풍선이 있네. 풍선이. 그러니까 형 저기 고급 정보 얻으려면 높이 올라가란 거야. 그러니까 난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힌트는 저기 보이는 상, 중, 하 풍선 뒤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진이 있는데요. 예. 이번 만큼은 상, 중, 하의 사진 힌트가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 욕심을 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상으로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옆으로 가도 돼요? 라인을 바꾸셔야 되니까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와서? 야, 처음부터 잘 정해야겠네. 나 2중 할게. 그럼 제가 2중 할게요.
야 이거 야 이거 아 그냥 하루 갈까? 형 뭐 풀었어요? 뭐 안 풀었어? 스트레칭이라도 좀.